같은 차량, 터키 비료 차량은 안 됩니다. 혹시 북한 주민, 군인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해서 만들어 내놓는 우리 이제 이제는 다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어패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잘못 먹게 되면 배탈 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자꾸 음식, 이 음식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르신들까지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많이 갑니다. 지난 2010년 몸이 불편하고 열이 나고 소수나고 뭐 할 때 몸이 좋지 않으면 저희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고 또 상봉전까지 건물에 관내에 철저하게 좀 떨어주시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한국에서 결혼하시고 아니 아니 그 평양에서 하고 오셨지 왔죠. 하고 하려고 25주년 때 지금 요거 이제 할리우드 가셨을 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글쎄요. 첫째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보고 싶었다. 너무 내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너희한테 너무 미안하다. 그 소리 하고 싶습니다. 예. 너무 어린 거를 떼놓고 할머니한테 떼놓고 그러고 와갖고 이때까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. 엄마로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되게 미안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냥 미안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. 어떻게 부모님인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지 알고도 싶고 또 우리 어머니의 묘지가 어디 있나 그런 것들 궁금하고 고향에 한 70년 지났기 때문에 그 고향의 사정을 다 알아보려고